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컴퓨텍스 2024년 AMD 발표 내용을 한번 정리해왔습니다. PPT 내용을 따와서 번역을 해뒀는데요, 여러분이 그 영상 긴 거 다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짧게 설명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PPT입니다. 다음 세대 하이 퍼포먼스 CPU 코어 라면서 이 PPT를 올려줬는데, 첫 번째 항목은 분기 예측 저압도 및 레이턴시가 향상됐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더 넓은 파이프라인과 높은 백터 처리량, 마지막으로 더 많은 병렬 처리를 위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냥 CPU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이것저것 손봤다는 내용입니다. CPU 성능 올리기 위해서 보통 많이 하는 게 분기 예측 저압도 올리고 뭐 레이턴시 땡기고 백터 처리량 좀 올리고 파이프라인 늘리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걸 다 했다는 얘기예요. 크게 중요한 내용을 하니까 바로 다음 PPT 보도록 하죠. 다음 PPT, 프론트엔드 명령 대역폭, 그리고 L2, L1 데이터 대역폭, 거기에다가 AI 성능 및 AVX 512 처리량 최대 2배까지 올라갔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 홍보를 위한 내용이니까 모든 작업에서 2배가 되지는 않겠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요게 여러분한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IPC죠. IPC는 클럭단 성능이고 제가 중요하다고 자주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게 무려 16%나 올랐답니다. 16%가 큰 거야? 라고 물어보실 텐데, 여기 보시면은 젠4 대비 젠5는 16%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000 시리즈 대비 지금 나올 9000 시리즈,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9000 시리즈는 16% 성능이 올랐다는 겁니다. 저게 싱글 같은 클럭당 싱글 성능이 16%라면 멀티 성능도 16% 이상 오르는 거거든요. 꽤 큰 폭으로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왜 큰 폭이냐라고 물어보신 분한테 짧게 설명드릴게요. 5000 시리즈와 7000 시리즈의 IPC 차이는 13% 정도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큰 폭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5000하고 7000도 적은 차이는 아니었는데 7000하고 9000은 그보다 폭이 조금 더 크다는 얘기죠. 보시면은 게이밍에서 10%나 프레임 올랐어 라는 그런 내용이 보이고요. 쭉쭉쭉 넘어갔을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뭐 있습니까? 시네벤치죠. 시네벤치에서 17% 올랐습니다. 그럼 거의 정직하게 올랐다 봐야 되겠죠. 16% 발표했는데 시네벤치에서 17%다. 기펜치에서는 엄청 많이 올랐고 블렌드에서도 엄청 많이 오르긴 했는데 요건 좀 넘어갑시다.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롤은 싱글 그 스레드밖에 안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큰 폭을 오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16-17%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일부 작업에서는 더 높게 게이밍도 10% 정도 올랐다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 CPU 스펙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제일 상위 라인업 9950X입니다 7950X를 대체하게 되겠죠. 16코어 32스레드 5.7 부스터 클럭. 부스터 클럭은 상향이 없는 것 같죠. 그다음에 L2, L3 캐시 합쳤는 게 80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TDP는 170이고요. 이거 7950X와 비교하면은 바뀐 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맞죠? 코어 숫자랑 스레드 숫자 동일하고 클럭도 동일하고 캐시도 동일하고 TDP까지 동일합니다. 사용하는 전력 소비량도 비슷하겠죠. 하지만 뭐 어쨌든 클럭이 똑같더라도 성능이 16% 오른다는 건 우리가 방금 전 자료로 봐서 알고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CPU를 보통 바꾸고 싶어 할 때 언제입니까? 아, 내가 하는 게임에서 성능이 좀 떨어진다 느낄 때, 프레임 방어가 안 된다고 느낄 때죠. 컨텐츠 제작 성능 증가폭이라고 적어뒀는데 뭐 작업 성능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게 조금씩 올랐죠. 7%, 10%, 21% 특정 항목에서 블렌더나 이건 솔직히 잘 안 쓸 것 같은데 핸드브릭 정도에서는 55%, 56%로 좀 많이 올랐네요. 나머지는 그냥 IPC 오른 만큼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옆에는 이제 게이밍 증가폭입니다. 게이밍 기준으로 보더랜드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올랐습니다. 뭐 4%, 히트맨 6%, 사이버펑크 CPU 빨 좀 봤죠. 13%나 올랐네요. 그리고 뭐 도타라든지 호라이즌 제로던이라든지 이건 좀 차이가 큽니다. IPC 이상으로 올랐네요. 게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게임도 있고 덜 나는 게임도 있을 텐데, 덜 나는 게임은 한 3-4%쯤 될 거고 많이 차이 나는 게임은
지금 보시다시피 10% 중반대까지도 오른다. 프레임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롤도 많이 오른 거 우리가 봤죠. 그리고 그 외에 요새 AI가 키워드잖아요. AI 관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AI 가속 기능이 이전 세대 대비가 아니에요. 14900K 대비 999X는 20% 정도 더 빠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대역폭, PCIe 5.0 그래픽 레인을 2배, 14900K 대비 2배 빠르게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새로운 보드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제가 아마 생방에서 미리 말씀드렸을 거예요. 새로운 보드 끼까대 봤자 USB 4.0 규격 추가해줄 거고, 거기에다가 M.2 및 그래픽카드 슬롯 전부 다 5.0으로 지원하게 할 거라고 제가 말했던 대로 됐죠. 지금 예상했던 대로 USB 4.0 규격을 다 스탠다드로 지원하게 되고, 거기에다 M.2 SSD 슬롯 그리고 그래픽카드 슬롯 PCIe 5.0을 싹 다 지원하게 나온답니다. X870, X870E 칩셋은요. 그 외에는 뭐 메모리, EXPO 메모리, XMP 메모리라고도 합니다. 요거 메모리가 더 높은 클럭을 지원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맴컨의 개선이 살짝 있나 봅니다. 딱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기뻐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보드 미리 사면 괜찮을 거라고 했죠. 아까 봤다시피 기능적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드 미리 괜찮은 보드 저렴하게 사면은 충분히 좋은데, 그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원 연장을 27년까지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다음 세대, 그러니까 9000 시리즈 나오는 거 그거 지원하고, 거기에다가 9000 3D도 당연히 지원하겠지만 그 다음에 뭔가가 더 나온다면 27년도까지는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다음 세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할 것 같아요. 물론 기존 AM4는 25년도에서 지원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제품이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남은 CPU 스펙입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릴 건 최상위 제품인 9950X였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도 비슷한 스펙은 나올까요? 한번 봅시다. 9950X는 7950X와 스펙이 동일합니다. 다만 클럭당 성능이 16% 높아지기 때문에 16% 높은 성능이 나오겠죠. 그리고 9900X 동일할까요? TDP만 다릅니다. TDP가 7900X일 때는 170W를 썼는데 지금 9900X는 더 낮은 발열량을 보이나 봅니다. 120W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TDP는 열 설계 전력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전력량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배터리는 그 열량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발열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170에서 120으로. 사실 저는 별 차이 없을까 생각합니다. 7900하고. 자, 그 옆에 9700X 한번 봅시다. 이거는 7700X와 차이가 클럭이 0.1 차이 납니다. 0.1 높아요. 그러니까 IPC 16%에 0.1을 더 얹어주겠죠. 0.1이면 얼마쯤 됩니까? 2%쯤 됩니까? 2%쯤 되니까 그럼 한 18% 오른 게 되겠네요. 성능이 기존 제품하고 비교하면. 그리고 TDP 봤을 때 조금 하락이 있었습니다. 발열이 좀 심했죠. 이 9000 시리즈는 발열을 조금 잡았나 봅니다. 105에서 65로 조금 하락이 있습니다. 캐시나 코어 숫자는 똑같고요. 9600X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럭이 0.1 올랐고 거기에다가 TDP가 65 정도로 낮춰졌습니다. 105에서. 그래서 온도를 약간 더 잘 잡았나? 발표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외에 저는 솔직히 좀 관심이 없는데 발표 내용이니까 알려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노트북 프로세서 관련 발표 내용도 있었습니다. AI 성능이 기존 제품인 7040이나 그거랑 비교했을 때 5배 증가했답니다. 5배. 그래서 50톱스라고 표기를 해뒀고요. 코어 숫자는 여전히 12코어 24스레드라고 합니다. 최상위 제품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GPU는 7000 시리즈가 RDNA3이었죠. 3.5로 조금 더 개선된 제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유닛 이런 것도 적혔긴 한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내용으로 어떤 CPU가 나오느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이 네이밍 어렵네요. AI9 HX370 그리고 AI9 365
365일이야. 12코어 24스레드 제품하고 10코어 20스레드 제품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NPU, 요새 AI 관련으로 NPU를 엄청 미는데 뭐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포토샵에서 AI 할 때 요거 쓰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제가 잘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기존 제품보다 AI 관련으로 많이 개선되었고, 그리고 당연히 CPU 성능도 조금 좋아지겠죠. 내장 그래픽 성능이나. 자, AI 제품 네이밍은 명명하는 방법이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이 앞에 게 AMD Ryzen AI, 요게 브랜드명이고요. 뒤에 9HX 적혀있는 게 제품 레벨, 등급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7 뭐, 머시기도 있겠죠? 5 머시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시리즈, 앞에 두 숫자는 시리즈를 뜻하고, 마지막은 모델명을 얘기합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 모바일 프로세서는 인텔 빅스몰과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Zen 5 프로세스 플러스 Zen 5C의 듀얼 구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제품은 C가 붙어있다 하더라도 IPC는 동등하고요. 뭐 클럭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캐시 용량을 좀 잘라낸다거나 해서 약간 더 저전력, 그리고 좀 작은 면적을 가지게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품이 나오면 확실하게 이제 구조를 보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인텔의 빅스몰과 비슷한 구조지만 그 빅스몰은 스몰은 아예 다른 아키텍처 쓰죠. 성능이 확연하게 떨어지고 저전력인 제품. 근데 그거랑 좀 다르게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져오는 빅스몰로 간다고 적혀있긴 합니다. 제품 막상 나와봐야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사의 제품 대비 이만큼 빠르다라고 광고하고 있는데, 게이밍 기준으로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취급하지 않아서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참조만 하십시오. 이만큼 좋아진다, 대충 봤을 때 평균적으로 30% 정도 경쟁사보다 좋은 게이밍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5000 시리즈 또 출시한다고 합니다. 재탕이죠. 5900XT라 이렇게 사서 왠지 5950의 하위 제품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거의 똑같은 제품입니다. 16코어 제품이거든요. 16코어 32스레드로 5950X와 5900XT는 거의 똑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겁니다. 구조가 변경된 건 없고 그냥 맥시멈 부스트 클럭이 0.1까지입니다. 저렴하게 나온다면 나름 메리트가 있긴 하겠죠. 5800XT가 나오는데 얘는 0.1클럭 올라갔습니다. 5800X보다 약간 높은 성능으로. 근데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게 발열이 잡힐까요? 지금은 5800X도 꽤 뜨거운데 0.1클럭 더 올려서 내놓는다. 조금 뜨거울 것 같네요. 뭐 게임의 성능 기준으로 13700K 대비 5900XT, 그러니까 5950X라 보면 됩니다. 5950X는 동등한 퍼포먼스를 보이거나 조금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닌 거 알죠? 이거는 비슷한 프레임이 나오는 게임들만 가져온 것 같고, 실제로는 13700K가 베이스라인을 건다 치더라도 2535 걸었을 때는 그 AMD의 5000시즈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게임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냥 암드가 한 번씩 허세 부릴 때도 있잖아요. 요번 9000시즈 잘 만들었는지 5000시리즈에서 조금 허세를 부리네요. 하여튼 여기까지가 요번 출시라기보다 요번 발표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그 외에도 몇 가지 PPT가 더 있긴 했는데 제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한 것들은 좀 삭제를 했습니다. 뭐 아쉽다면 풀 버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사를 못 가서 아쉽지만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추격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짧게나마 지식 습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아니구나,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했잖아. CPU 가성비 비교표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